아, 일단 저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2020년 파리 봉마르쉐 백화점 남성관 매출 1위를 기록한 세계를 사로잡은 패션 디자이너 우리 우영미 선생님이십니다. 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패션 디자이너 우영미라고 합니다. 아, 1988년 남선보 브랜드 솔리드 옴모와 2002년 우영미를 론칭을 하셨고요. 브랜드 우영미로 파리에 진출 후에 매년 컬렉션을 선보이게 되고요. 2011년 대한민국 최초로 파리의상협회 정회원으로 가입을 하셨고 2020년 세계 최고의 명품 백화점이라 불리는 파리 봉마르쉐 남성관에서 연매출 1위를 기록한 전 세계 패션 피플들의 사랑하는 디자이너입니다. 아, 예. 근데 저희는 사실 원래 계속 줄곧 1등을 하고 있었는데 네. 저희가 그냥 그걸 별로 이렇게 큰 이슈, 네, 홍보를 못했었죠. 근데 어떻게 우연히 그 얘기 알려져서 근데 사실 제가 며칠 전에도 연락 들었는데 10월 달에도 저희가 1등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파리 패션 위크라는 게 전 세계에 패션을 하는 사람들이 네. 그 기간 동안에 뭐 바이어, 기자분, 뭐 패션 모델분 모든 그러니까 패션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다 파리로 다 모여요. 그래서 그 다음 시즌에 여러 가지 것들을 그 자리에서 다 결정되는 그런 이게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 파리에 간다고 모두 이렇게 저 패션쇼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그건 아니죠.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이제 네. 컬렉션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파리 그 패션 협회에서 공식으로 인정한 스케줄에 들어가야만 왜 그래야 되냐면요. 그 패션 위크가 5일간 하거든요. 네네, 5일간 네네.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1시간 단위로 계속 스케줄이 있어요. 쇼가. 그게 이제 공식 스케줄인데 그 시간에 바이어와 프레스가 보는 게 가장 핵심인데 이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협회에다가 얘기해서 저는 처음부터 정식 스케줄을 받았죠. 정식 스케줄을 받았는데 제가 그때 기억이 나는 게 영화배우 강동원 씨가 네. 네, 저랑 같이 모델로 파리에 같이 갔었었거든요. 아, 강동원 씨가. 네. 이제 강동원 씨는 그때만 해도 굉장히 프로페셔널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백스테이지에서 좀 약간 긴장하고 떨더라고요. 그래서 동원 씨 왜 이렇게 긴장해요?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저 혼자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딱 제 심정이 그랬었거든요. 떨리는 것도 그렇고 이제 이게 형편이 없다 그럴까 봐 그게 제일 겁났죠. 이걸 갖고 왜 나왔어 이렇게 말을 할까 봐. 한국에서는 이제 그 패션쇼를 만들어주는 회사에서 모든 걸 다 이제 뭐 모델 에이전시 같은 데서 모든 걸 다 하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거기 갔더니 모델은 모델대로 따로 뭐 이거 설치는 설치대로 따로 조명은 조명대로 따로 심지어는 관람객이 앉는 의자를 놓는 거는 또 따로 제가 너무 이해가 안 가서 왜 이걸 이렇게 놓고 막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 자기는 의자 줄만 맞추는 게 자기 잡이라고 딱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세분화돼 있고 누가 전체적으로 오거나이즈를 못 해주는 거 그리고 뭐 리허설도 안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 뭐 말도 못 해주. 그러니까 정말 그 맨 땅에 헤딩한다 그러잖아요. 제 정말 머리 완전히 피투성이었어요. 정말로. 어쨌든 저는 그래서 정식으로는 데뷔를 했지만 몇 년을 하는 동안에 많이 제 스케줄을 뺏겼어요. 이제 협회에서 저를 언제 하라고 했는데 럭셔리 브랜드들이 이제 치고 들어오는 그 시간 그 자리를 예 좋아 보이면 우영미 시간 내가 가질게. 뭐 디올이 몇 번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시간 뺏어간 거죠. 그럼 저는 인비테이션을 다 찍어놨는데 이걸 어째요. 그래서 새로 거기 가서 막 인비테이션 찍고 또 새로운 장소를 찾아보고 뭐 난리도 아니었죠. 그래서 그런 일이 몇 번 있어서 디올하우스에서한테 뭐 사과의 꽃도 보내고 꽃다발도 보내고 그랬었는데 꽃다발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네. 모델 캐스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공교롭게 그 빅브랜드 뒤에 이제 시간이 잡혔을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은 루이비통이면 루이비통, 디올이면 디올 이런 데서 이제 모델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 모델을 저희가 못 쓰는 거예요. 그 익스클루시브로 해서 얘는 우리만 쓸 거니까 다른 사람 못 쓰게. 근데 저희는 실컷 피팅을 그 친구한테 다 해놨는데 하기 전날 아, 안 돼 이러고 연락이 오는 거죠. 그럼 저희도 새로 또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뭐 에피소드가 워낙 많아요. 모델이 갑자기 그전 쇼가 늦게 끝나는 바람에 모델이 제 시간에 못 온 거죠. 보통 쇼하고 쇼 사이에 모델들을 오토바이에다 묶어서 이렇게 딜리버리를 해주거든요. 다른 사람을 데려다 준 거예요.
그런 피팅 같은 게 하나도 안 맞고, 예. 그런 일부터 뭐 빅브랜드는 엄청난 자금과 조직과 이것도 거기 자기네 홈그라운드고 이 뭐 막강한 걸 쏟는데 그 사이에 저희가 비집고 들어가서 저희 자리를 마련을 해야 되니까 진짜 이 처절함을 말할 수 없었죠. 아니 그럼 이제 그 패션쇼를 하시고 그 매장을 파리에 바로 내셨습니까? 네, 이제 첫 쇼를 했어요. 일요일 아침에 그 했더니 정말 뭐 프레스하고 바이어가 몇이나 왔겠어요. 아침에 비는 추적추적 내리고 그래서 뭐 약간 기가 죽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르피가로라고 그 파리에 굉장히 중요한 신문 있죠. 거기서 그 전날 있었던 패션쇼에 쫙 리뷰를 하는데 보통 이제 저 같은 뭐 아시아 비주류에서 온 신인들은 별로 이렇게 언급조차 안 하는데 이름이 딱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봤더니 이 디자이너는 자기가 보기에는 이미 그 많은 그 프로페셔널한 그 경제에 와 있다. 왜 매장을 안 여는지 모르겠다. 그 기자분께서 그렇게 조언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어떤 그런 든든한 응원 같고 네.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럴 때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좀 자신감이 생기면서 내가 여기 끝까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그 기사를 듣고 파리라는 낯선 땅에서 세일즈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 세계 바이어가 몰려드는 쇼룸에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이제 계속 저는 이제 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찾아가서 나 이런 디자이너고 이런 쇼를 했는데 내가 여기 입점했으면 좋겠다. 뭐라 그래요? 그랬더니 제가 너무 생생히 기억하는 게 이제 저를 앉혀놓고 제가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죠. 그냥 한국이 어딘지를 알아? 이렇게 옆에 사람 툭툭 치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몰라. 가본 적 있어. 그러니까 서로 모른다면서 거기도 하이패션이 있대? 뭐 이런 식의 제가 그러니까 못 알아들을 줄 알고 뭐 알았다. 우리가 고려해볼게. 뭐 그러면서 자꾸 이제 세 번 리젝트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우리 그 사실 K컬처라고 해서 BTS도 있고 맞아요. 뭐 이제 뭐 영화 대단하죠. 뭐 드라마 뭐 대단하잖아요.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한 관심이 사실 굉장히 높은데 맞아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지금과 같은 분위기는 좀 아니었다는 얘기죠.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그때만 해도 한국에 대한 어떤 이미지 자체가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아까 그 저를 구박했던 쇼룸에서 어렵사리 들어갔어요. 3년 만에 들어갔는데 입지가 거기에서 이제 구석에 있다가 점점 이제 해마다 성과가 좋으니까 전진 배치됐죠.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그 쇼룸을 나왔어요. 제발로 저 쇼룸 대표들이 저를 붙잡고 거의 울다시피 하면서 마담 생각을 좀 바꿔주면 안 되겠냐. 그때 제가 한편 통쾌하기도 하고 저를 그렇게 구박하던 시절이 엊그제인데 게다가 제가 또 굉장히 기분 좋게 느꼈던 거는 얼마 전에 그 제가 해외 유명한 바이어와 프레스를 솔리도모 30주년을 통해서 다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서울에 이제 와서 보더니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 남자가 멋있느냐. 그들의 요즘 그 공통된 되게 멋있는 분들 진짜 많아요. 공통된 말은 한국의 젊은이들은 너무너무 스타일리시하고 너무너무 멋있다. 어떤 아시아권을 가봐도 유럽보다 훨씬 더 잘 입는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겠지만 마담은 너 때문이냐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셨습니까? 뭐라 그러셨습니까? 저 그래서 뭐 나쁜 맞는 말이다 뭐 이렇게 한국으로 좀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좀 하신 적이 있다고요? 제 정말 파리에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처음에 가서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이었고 특히 이제 새벽에 시차 때문에 새벽에 주로 일어나거든요. 일어나면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너무 뭐 서울에 멀쩡히 있었으면 안 겪었을 고난을 그럴 때마다 이제 뭐 되게 그냥 이대로 갈까 이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솔직하게 그럴 때마다 동생분이 좀 마음을 잡아줬다 그래요. 예, 저가 이제 동생이랑 같이 일을 오래 했거든요. 동생이 큰 역할을 했죠. 저의 반쪽이었고 이제 서로 왜 확신이 안 될 때는 서로 물어볼 수 있잖아. 이게 좋지? 그래. 그럼 좋다. 그럼 그래 맞아. 내 생각이 맞는 거야. 이런 어떤 그런 역할을 많이 해줬어요. 저랑 오랜 세월 일을 하던 제 동생이 한 6년 전에 암으로 먼저 갔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포기하려고 했었죠. 어쨌든 거울처럼 같이 보고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이 없어지니까 그때 정말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인생에서. 그래서
저는 좀 약간 머뭇거리는 스타일이고 동생은 좀 되게 박차고 나가는 스타일이고 예, 예. 제가 우물쭈물할 때 제가 뭐 이걸 열어야 돼 말아야 돼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될 때 그러면 이제 저를 탁 쳐주죠.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왜 그렇게 고민을 해? 뭐 이런 그런 그 존재만으로 저한테 굉장히 든든했던 것 같아요. 같이 할 사람이 있다는 거. 몇 년 전인지 언젠가 그 파리에서 저희가 이제 봉막시 백화점이 매장에 있었고 프랭땅이라는 백화점에도 이제 단독 매장으로 있고 솔리도무도 매장을 열었고 막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양 백화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정말 아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여기까지 왔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동생이 하는 말이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갈 때 그랬거든요. 잘하라고. 그 말도 좀 들리는 것 같고 하여튼.